면역력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상황버섯 활용법을 한 가지 더 알려주겠다는 서령 씨. 누룽지를 팬에 붓고 볶기 시작하는데. 누룽지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상황버섯이랑 누룽지를 같이 해서 누룽지탕을 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 아플 때 속 편하게 먹으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먹게 되더라고요. 예. 냄비에 미리 손질한 양파와 청경채를 넣고 숨이 살짝 죽게 약불로 볶아준다. 그 다음 누룽지와 상황버섯 물, 전분물을 넣은 뒤 참기름, 다진 마늘, 간장을 각각 한 큰술씩 넣어 만든 양념장을 부어 끓여준다. 그렇게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마지막으로 화룡정점, 예, 이렇게 마지막에 새우를 예, 넣습니다. 새우요? 예예. 예. 상황버섯 누룽지탕에 들어간다는 새우. 영양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 누룽지에는 덱스트린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누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 성분과 상황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만나면 면역력 상승에 효과적이며 각종 질환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버섯 누룽지탕에 새우를 넣어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 영양적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섭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우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면역력 상승을 돕는 한 그릇 상황버섯 누룽지탕이 완성된다.